생각은 욕심이고요. 레트워 바깥쪽 스윙 삼진. 이승 축하드리고 팬분들께 승리 소감 먼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인데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도 좋게 봐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회 1-3 만루의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잘 넘겼고 그 이후에 11타자를 연속 범타로 네, 막아내면서 잘 던져줬어요. 네. 경기 투구 소감은 어때요? 좀 선발 투수로서 좀 더 긴 이닝을 던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야 다음에 성장할 수 있으니까 이제 다음 경기 때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90개 공 던지면서 또 4개 탈사 히트도 잡아냈고 CJ 또 2승째 올리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시간이 막 급하게 집중하다 보면 아 오늘이 행복한 순간이라는 걸 가끔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언제가 행복했었어요? 시즌을 보내면서 돌아봤을 때 아무래도 첫 승 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승리의 기쁨이 이제 2승, 3승 하다 보면 더욱더 행복한 순간들이 많아질 겁니다. 최준호 선수가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팬분들께 오늘 최준호 선수의 승리 덕분에 또 팀도 승리해서 팀이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고맙고 또 팬분들께 감사 인사로 광주 원정길에 함께할 수 있는 팬분들도 계시니까 응원 많이 해달라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고 이제 이번 주말 광주 시리즈도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승을 올리고 나서 승리의 기분을 좀 사진에 담을 수 있도록 환하게 웃으면서 포토타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있어요? 아하하 V7 미소는 환하게 반대쪽 손으로 해야 되죠? 예, 오른손으로 V 왼손으로 7 좋아요. 환하게 웃으면서 최준호 선수였습니다. 태진 양승환 선수가 드림으로 오늘 승리에 큰 힘을 보태줬습니다. 승리 소감 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SS전에 좀 그동안 많이 약했었는데 오늘 홈 팬분들 앞에서 수입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고 좋은 기분으로 원정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순위상 1, 2위 팀이 광주에서 붙게 됐습니다. 아, 뭔가 좀 느낌이 달라요. 어떤 각오로 또 함께 할 건지.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좋은 분위기 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끝나고 저희 두산 베어스 앞에 일자가 보일 수 있도록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온몸에 막 전율이 주장의 어떤 이 믿음직함이 오늘 경기에서 보여준 것 같아요. 아, 너무나 두산 팬으로서 우리 캡틴에게 감사드리고 팬분들께 끝인사하면서 빨리 원정 준비할 수 있도록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주말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뭐 시간 되시는 분들 있으시면 광주까지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못 오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남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또 좋은 성적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석환 선수였습니다. 왜 갑자기 들어? 어찌가 불려. 신원하십시오. 박빈 이거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해야 돼. 1등 해야 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기고 돌아올게요. 고정된 팀. 이기고 돌아오고 그것만 할게요. 너무 설렘을 갖고 힘들어.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네. 네, 많이 힘들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